절취운전하고 무단운전 사례 보겠는데요. 절취운전이나 무단운전이나 사실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비슷합니다. 절취운전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절취운전자 본인이 운행자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이제 절취운전이 가능케 한 소유자 등이 과연 책임을 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 불법 영득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불법 영득. 판례에서 주로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불법적으로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불법적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니. 얼마 전에 제가 이게 서울에 와가지고 결혼식장에서 택시를 잡아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혼식 좀 빨리 나왔죠. 다음 목적지에 시간까지 가야 되니까. 호텔 로비에서 보면 많은 택시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면 택시 잡겠다. 예. 택시들이 자주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오겠지 했는데 한 30분가량을 소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30분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동네의 택시들은 왜 나만 외면하는가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다른 손님들은 전부 카카오톡으로 불러가지고 이미 이렇게 다 됐더라고요. 저 아랫 동네에서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특히 호텔 로비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택시가 잡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그걸 이용해서 그 카톡 이용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겨우 타고 간 진땀 뺐죠. 그래서 신문물을 잡은다는 건참 힘든 이야기인데, 그 애국인이. 애국인이 이 택시를 잡으려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저도 잡기 힘든데 애국인이 택시를 잡으려고 감히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손을 잡고, 저기도 절대 택시가 안 서는 거죠. 남들은, 우리 훌륭하신 분들은 뭐 쓰리 더블 때리고 다 택시 타고 가는데 자기는 그걸 못 오니까 기다려도 기다려도 자기만 외면하고 가는 거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화가 잔뜩 나 있는데 옆에 택시가 하나가 빈 택시가 있는데 보니까 시동이 걸려진 상태에서 운전자가 잠깐 자리를 빈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국인이 용감무쌍하게 그 택시를 몰고 자기 집에 기과를 해버립니다. 이제 이 기과를 했는데 애국인이 그 택시를 불법적으로 잡아가지고 영업용 택시 타고 집에 가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된게 뭐가 되겠어요. 형사적으로 과연 이 사람이 절도죄에 성립되느냐, 이 여부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던 건 있어요. 이때 가장 명쾌히 판결이 난 것이 불법 영득의 의사표시였습니다. 애국인은 택시 운전할 수도 없고 팔아먹을 수도 없어요. 나이 차를 내가 가져다가 절도에서 팔아먹으려고 온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열이 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 난 집에를 가야 될 만한 사정도 있어서 사실상 갖다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 해가지고 반하는 의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반하는 의사. 절대적으로 이제 둘이 반대되는 거겠죠. 공짜로 먹어불렀는데 더 절도의 의미하고 내가 이 차를 반환하겠다는 것은, 요거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와요. 특히 우리가 무단운전의 경우에 면책이다 이러면은, 절취운전 무단운전의 면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반환 의사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반환 의사가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절취나 무단을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할때 보상 실무에 조사를 할때 여기 키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환 의사 여부, 불법 영득 의사 여부 살펴보겠습니다.